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질문이 들어와서 지금 얼른 제가 이거 영상을 찍어드리는데요. 이 무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거 산 거는 아니지만 그 질문이 댓글에 들어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묵을 그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대나 아니면 샀대나 그런데 묵이 쐈는데 너무 뜰고 너무 검고 도저히 자기는 뜰고 검고 해서 못 먹겠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해서 제가 저희 거는 이거 많이 뜰지는 않지만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그대로 이렇게 물에다 이제 도로 풀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불 거예요. 물을 불 거예요. 이거. 물을 벗어 다시 이거를 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물을 지금 다시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걸 저을 거예요. 자, 물을 조금만 더 줄게요. 물을 많이 넣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살얼음이 얼을 때쯤 되면 더 잘 돼요. 여러분 뜰을 본 거 싫고 그럴 때 뜰고 너무 많이 우려내지 않아서 뜰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그 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걸 도로 풀어요, 여러분. 요걸 도로 풀어. 이렇게. 요걸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요걸 풀어주세요, 일단. 네, 제가 길게 영상을 하면 지루하시니까 요거 끊었다가 요거 다 풀게요. 여러분도 요거 다 풀어주세요. 물에다가 요거 다 풀어서 이렇게 하얀 가루가 없게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손으로 풀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얼음을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12월달 정도 돼야지 이게 좀 살얼음이 얼나요? 살얼음이 얼으면 다 더 잘 이게 돼요. 황금이 더 잘 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지금 이제 푸는 거예요. 계속 풀어서 요 정도 푸는 거 지금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물을 많이 불수록 더 좋아요. 물을 많이 불수록 좋은데 지금 요거를 얼음을 이제 넣을 거예요. 물 이만큼 잡아갖고는 안 되고. 예, 물을 많이 잡아서는 저는 이제 조그맣게 보여주냐 그랬는데 큰 나라 잡아서 얼음을 띄우세요. 큰 나라에다가 얼음을 띄우면 이게 가라앉아요, 전부. 그래서 물을 큰 나라에다 하면은 뜰분 게 더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요건 지금 작은 데다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은 큰 나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큰 나라 할게요. 요 정도 큰 나라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물은 얼마든지 많이 잡아도 좋아요. 물을 많이 잡아서 얼음을 많이 띄우면 더 좋아요. 그러면 빨리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뜰분기가 물이 많아야 뜰분기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색깔도 하얘지고. 그럼 물을 여기다 가득 담아도 물에 가득 담아도 상관없어요. 가득 담아서 앙금만 가라앉히고 이거를 물을 버려버리고 내일 아침에 버리면 돼요. 네. 앙금만 써요. 예, 하루 저녁에 하루만 지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은 많이 불게요, 저희가. 네. 물을 여기다 많이 버놓을게요, 한번. 너무 뜰분 거 싫다고, 요즘은 뜰분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뜰고 검다고 싫어하셔서, 네, 그 방법을 얼른 알려달라고 지금 자기 못 먹겠다고 그러셔서, 네. 지금 크게 한 다라를 지금 여기다 지금 했거든요. 물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을 더 갖다 넣을 수 있으면 더 갖다 넣어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찼어요. 그러면,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한 번 더 넣었어요, 얼음을. 그래서 이걸 내일 아침에 완전히 가라앉으면 물만 갈아오면 하얗고 뜰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자, 이제는 더 쉬운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무슨 자루죠? 속치마. 예, 속치마를 이렇게 한 거래요. 옛날에. 속치마 거리로. 그래서 요 가루를 넣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넣으세요. 물을. 네, 여기다 물을 넣고. 자,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물은 얼마든지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예, 예. 물에서 자꾸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하면 이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뜰고 뜰버서 묵을 썼는데 뜰부고 시커매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질문이 우리께 아니라 우리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지 선물이 들어왔는지 삿대는지 그렇대요. 근데 옛날에는 뜰분 맛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으시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다 풀려요 여러분. 이 안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또 만약의 경우 요게 이제 이 물이 여기서 잘 끝까지 하기 어렵다 그러면 요거를 도로 그릇에다 빼서 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릇에다가 자 한 바가지를 넣고 자 보세요. 계속 물을 이렇게 완전히 이게 속 안에 있는 게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여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계속 물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빨라요. 처음에는 풀었죠. 제가 풀었죠. 그리고 얼음을 풀었죠. 근데 이거는 바로 이 가루를 이 자루에다 넣어서 자루가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루에다가 요렇게 네 풀어지죠. 도로 왜냐면 이게 앙금을 냈던 거니까. 그래서 물이 많아서 그 물에다 다시 담그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뜰분기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올해는 까도토리가 많이었죠. 까도토리가 요번에 저희가 또 들어온 거는 까도토리가 90% 정도는 되는데 여러분 까도토리가 쬐끔한 게 100%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까도토리만 100%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큰 거 여러분 그거는 까도토리 100%보다 못한 거예요. 저희는 까도토리가 지금 한 90% 정도 된 거의 다 까도토리가 들어왔어요. 그게 훨씬 맛있고 잘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이리 하나 잡으시면. 네, 예.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정도 잡으면 돼요. 지금 한 이게 한 1kg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거 담그는 게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거의 다 빠졌죠. 보세요. 얼마 안 있죠. 요렇게 계속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막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얼렁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갈거지가 바쁘고 또 농가들 또 촬영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른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라앉히면 또 앙금이잖아요. 이게 물은 얼만큼 잡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잘 가라앉아요. 그 물을 나중에 윗물을 다 버려버리면 이제 그게 윗물 버리는 것까지 나갈 수 있으면 버리는 것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거의 다 이제 나왔죠? 예.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어? 연구해보면 다 되는 거지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옛날 어르신들 뭐 그렇게 뜰부다고 그래서 뭐 했다 그래서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해보자고요. 네. 뜰부 없애달라는데 뭐 못 없애겠어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그죠? 여기 광목자루가 제일 좋죠? 광목자루가? 예, 광목자루가 제일 좋고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왜 속치마거리 그런 기지라고 그러나? 네? 요런 거죠. 그죠? 네.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빼서 네 이렇게 해서 빼서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이나 잡혔잖아요? 물이 꽤 상당히 많죠? 지금 여기 까뜩 요까지 부셔도 돼요. 응, 이렇게 완전히 채우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음을 여기다 띄우고 안 그러면은 지금 하지 마시고 괜찮아 괜찮아 예?
지금 괜찮아요. 밤이 뜨겁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쵸. 밤에도 시원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살얼음 얼을 때 원래 이거 묵가루 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딱 맞아요. 이렇게. 철이. 네, 이거 보세요. 거의 다 됐죠. 이렇게 많이 잡으세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이 윗물을 버리고 다시 말리거나 아니면 젖은 묵으로 쓰거나 아니면 말리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요걸로 마무리 짓든지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가라앉으면 이 위에는 맑은 물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 버리면 그 밑에 앙금만 갖다 말리고 또 아니면 말리든지 아니면 젖은 묵으로 그냥 냉동실에다가 소분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셨죠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하루 지났어요. 이제 제가 그거 그 담궜죠. 뜰고 또 까맣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거 하나를 담궜잖아요. 두 가지로 했어요. 요거 요렇게 했고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네. 지금 물이 빨갛잖아요. 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자, 보세요. 예. 도토리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만 떨어지고. 예. 그냥 이게 안 내려와요, 이게 다. 예.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담글 거니까 이렇게 물을 조금 덜 따라야지. 네. 이게 왜냐면 완전히 뜰분 기를 없애고 또 까만 기를 없애려면 물을 한 번 더 담궈야 돼요, 여러분. 오늘 더 담궈놓고 내일. 네, 하루 더. 그럼 여기 지금 여기 가루가 지금 밑에 녹말이 다 가라앉았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또 그 정도로. 그러면 이게 검은 색깔과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뜰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뜰분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뜰분 게 싫으니까 막 아주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분은 뜰린 자기는 어디서 이게 선물이 들어왔는데 진짜 이게 너무 뜰다 그랬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올려드린다 그래서 영상을 빨리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그분이 지금 걱정하고 계셔서. 네. 물을 많이 버놓으면 더 뜰분 맛이 더 빨리 없어지겠죠? 그죠? 이게 아니 여기가 더 많으면 물이 아, 여기 물이 많으면은 그죠? 잘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앉는다. 너무 금방 안 가라앉지. 그러니까는 가라앉는데 여기까지가 물이 있으면 물이 더 저기 뭐지 뜰분 게 더 빨리 빠지죠. 물이 많이 나는 거면 많이면 뜰분 게 더 없어지겠죠. 많이 담그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물까지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잠깐만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냐 그걸 보여주세요. 네. 아이고. 그러면 여기다 지금 이제 한 군데 남아 있는데 요게 이제 요게 앙금이에요. 네, 그죠? 요걸 갖다 말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네. 요거를 지금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번 더 울클 거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울크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해도 뜰분기가 많이 빠지고 색깔도 많이 옅어지겠죠. 요렇게만 해도 지난번에 이제 가져가신 분들이 네, 물기를 이렇게 예. 하고 물기를 쭉 빼야 돼요 이게. 예. 네 물기가 좀 마를 때까지 좀. 네 요대로 놔두면 좀 마르나요? 마르죠. 네 요대로 좀 놔두면 물기가 좀 마르고 또 위에 덧물이 있으면 요렇게 조금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저희는 요렇게 한 번 더 담그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